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각자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떠신지요? 네, 저는 여기 있는데 지금 눈이 아까 꽤나 많이 내리던데 지금 하얗게 쌓였습니다. 네, 춥고 미끄러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 21일 수요일 탑 통합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마스터 문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사장님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다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행사에 앞서 사운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네. 사운 준비되셨나요? 네. 사운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예!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부 다 음소거가 돼 있군요. 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듣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뉴질랜드 와이토 탑 센터에 강재훈 사장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강재훈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와이카투탑 소원 강재훈 부센터장입니다. 저는 작년 12월경에 현재 와이카투탑 센터장이신 구성모 사장님의 소개로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현재 와이프와 함께 3년 그리고 5년 뒤에 균형 잡힌 성공적인 삶을 생생하게 꿈꾸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다단계 사업 설명을 들어본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애터미를 소개받을 때 상한선이 있고, 그리고 회원비가 없다는 점, 더큰 포인트는 또 소멸되지 않는 포인트 점수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흥미를 겪었고, 그리고 좋은 제품, 합리적인 가격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애터미에 대해 고무 반응 없이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을 사용하면서 그전에 있었던 그 잇몸의 통증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와이프는 갑상선 저하로 인해서 많이 피곤했는데, 해모임을 한 2주 정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몸에 그런 변화가 생기고, 이거, 피곤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짐을 느껴서, 이 애터미는 정말 좋구나, 뭐가 좀 되겠다는 더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이 애터미를, 제품을 소개할 때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 많은 한국 제품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애터미를 전달할 때 조금 편하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와이카투 탑 센터는 올해 7월에 오픈하여 모든 팀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잠시 와이프와 한국에 방문하여서 12월 8일 서울 강동 탑센터의 원데미 세미나 미팅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16일 경주 석세스 아카데미에 저희 장모님과 함께 장모님과 와이프와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고,
애터미 사장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담고 그 현장의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그런 힘을 받고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다단계의 부정적이었던 저희 장모님께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연을 들으시고 많이 좋아하시고 애터미를 다른 분들, 지인들한테 조금 전달해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생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저희 꿈을 넘어 저희 가족과 친척들, 저희 집안의 꿈과 희망이 되었고 저희 친구들과 지인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애터미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미래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저의 꿈은 미래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또한 교회를 설립하여서 뉴질랜드, 해밀턴 그리고 저희 고향인 한국 용도의 지역에 설립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애터미를 그리고 사업에 도움을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저희 서울 강동 탑센터 그리고 뉴질랜드 와이카토 탑센터 모든 협력자와 스폰서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애터미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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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강경 사장님 먼저 제품에 매료되셨군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시스템을 타면서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목표하신 전 세계 교회도 세우시고 꼭그 성공 이루시라고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주 혁신탑의 송수광 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송수광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혁신탑센터에서 권두수 총장님 산하 유재동 최금용 본부장님과 김양수 국장님을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호즈 마스터 송승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간호사 일을 했었고요. 또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제가 또 중간에 보험 일을 하다가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품을 써왔었는데요. 제 아는 지인이 야, 이거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 알아보자 라는 말씀에 제가 원데이와 석세스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면서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의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뭐 남들은 다단계라 싫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부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고, 야, 이거 진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꾸준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있었던 아들도 제가 이제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를 하게 되면서 아이가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일은 엄마가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지금은 글로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같이 함께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고, 또 이제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로원도 하나 지어보자,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꿈을 공유하면서 이게 가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이제 신나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를 진행을 하면서 또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재심 합력하에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장과 또 저의 성장, 우리 스폰서님들이 함께 재심 합력하에서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 이대로 저희가 그냥 주저앉을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의 계획을 제가 한번 이제 지금 스폰서님들과 함께 2023년도의 계획을 세워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 성장을 하면서 아 정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간절한 꿈 또 간절한 목표 계획을 알게 되면서 스폰서로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좀 부지런한 모습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그 파트너 사장님들의 간절한 꿈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2023년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며칠 남지 않은 22년도이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이뤄냈었고 또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다면 정말 2023년도에는 빅뱅하고 도약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과 함께 의논하에 상담하에 저희가 목표를 세웠는데요. 제가 지금 국장이지만 제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이제 본부장 도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큰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저희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간절한 꿈을 안고 애텀이라는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나도 정말 여기서 시스템 소득과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정말 목숨 걸고 이 사업을 한번 이루어 보겠노라고 오신 분들을 한층 더 성장하게끔 한다라고 하면 제 목표가 더 확고히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의 승급과 또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파트너 사장님들의 수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의 수입도 마찬가지고 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이 뭐 돈을 번다라는 것보다는 늘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내적인 성장, 외적 성장보다 내적인 성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의 성공이 아닐까 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자석이 되어서 저한테 달라붙을 수 있게끔 정말 성품이나 모든 부분에서 한층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말 흙집이 아니라 콘크리트 집을 지어서 정말 그렇게 탄탄하게 하나하나 쌓아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2023년도에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성장해서 모두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감사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같은 꿈, 같은 공간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또 이렇게 22년도처럼 조금 더 성장하고 빅뱅할 수 있는 2023년도가 된다라고 하면 또 2023년도 12월은 이보다 더 감사함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솔선수범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것을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의 아이콘 송승아 국장님. 네, 어느 자리든 스피치가 안 빠지시더라고요. 네, 너무 열정적이었는데 네, 내년에 본부장 꼭 승급하시고 또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두 큰 성공을 바라겠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토론토 사회 김미경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김미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 탑 토론토 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윤혜경 사장님, 박영미 국장님, 김영숙 국장님, 고미영 본부장이십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함께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애터미를 애용하고 있는 찐 소비자였습니다. 제품이 좋아서 내가 쓰고 나의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올케 윤혜경 사장님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사업을 너무 잘 진행하는 것을 보고 다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스시 레스토랑은 언제까지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건강은 자꾸 나빠지고 손에 관절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늘 노후가 걱정이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터미가 연금성 소독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풀타임으로 전향해서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번 10월에 미국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하던 레스토랑을 한 달이란 시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제 평생에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고 미국 켄터키를 스폰서님들과 함께 다녀온 후 바로 한국을 가서 애터미를 알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다녀온 후 자신감을 얻게 되고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아서 날개 달려 팔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글로벌 애터미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이후 눈을 감아도 애터미, 눈을 떠도 애터미, 애터미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일은 안 하고 늘 애터미 비디오만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이 보다 못해 차라리 애터미를 풀타임으로 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3월부터 남편에게 레스토랑을 맡기고 애터미로 풀타임을 뛸 것이며 세일즈 마스에도 도전을 할 것입니다. 멋진 스폰서님들과 함께 정상을 향해 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벅찹니다. 모두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경 사장님. 스피치, 3분 스피치 순서 입각해서 너무 잘하시네요. 밖에 세상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정말 우리 애터미를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네,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김미경 사장님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판매사들이 뭐 3,000명, 팀장이 한 1,000명 뭐 이렇게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요. 분당탑에도 승급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대표에서 세 분의 스피치를 들어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 손 메인탑의 뉴 세일즈 마스터 이윤주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윤주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윤주 사장님 스피치 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수원 메인탑 소속 이윤주입니다.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 성공 스피치를 이렇게 글로벌 통합 조회에서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평소에도 늘 그랬지만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임진우 국장님과 유강남 팀장님, 그리고 박강림 스폰서님, 김관옥 스폰서님, 그리고 임미경 팀장님까지 늘 평소에도 그랬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저희 파트너들께 이런 스폰서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걸 배우긴 했지만 실제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면서 또 느끼게 된 게 제 파트너들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파트 회원가입은 많이 하셨지만 이 회원가입하신 파트너들께서 진정한 소비자로 변모하게 하려면 제가 어떤 후속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실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박강림 스폰서님 소개로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지난 9월 30일에 첫 개소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서대문 사랑방. 그런데 현재 회원이 75명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그동안 우리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그 제품 철학과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는 달리 애터미만의 소비자 중심 경영 그리고 동반 성장 경영 철학 이런 것 덕분에 이미 많은 분이 애터미를 알고 계셨고 굉장히 애터미 제품이 좋다는 것과 선한 기업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께서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개소식에 이제 많은 분을 한꺼번에 모시기가 어려워서 매월 순차적으로 개소식을 열고 있는데요. 또 정말 감사하게도 한성현 총장님께서 우리 서대문 사랑방에 첫 개소식에 후원특강을 오셨고 순차적으로 매월 개소식 할 때마다 훌륭한 스폰서님들께서 멀다 하지 않고 후원특강을 와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5차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애터미가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다단계라는 선입견들 때문에 굉장히 다들 거부를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훌륭한 스폰서님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 전공자로서 지난 30년 동안 문외 기초교육과 학력 보완 교육에서 현장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강원도청 강의를 다녀왔는데요. 그 강의에서 제가 이번이 문외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모든 활동들을 다 잘 정리하고 연말까지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애터미 전업가로서 지난 30년처럼 이후 30년을 많은 분들께 경제적 소득을 넣어드릴 수 있도록 애터미 전도사로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은주 사장님 얼굴 보니까 되게 행복해 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7개 직급 중에서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 도전했는데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는 팀장을 넘어 국장까지 꼭 이루실 것 같아요.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원주 혁신타 센터의 뉴 세일즈 마스터 한민주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주 혁신탑에서 권두수 총장님 산하 유재동 최금용 본부장님과 김양수 송승화 국장님을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한민주입니다. 저는 요식업에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지금의 스폰서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무릎이 많이 아팠을 때 턴마신을 건네주셨는데 제가 그 약을 먹고 그 식품을 먹고 이틀 만에 괜찮은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제가 언니 이건 마약 아니야? 이랬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고 무릎이 너무 많이 괜찮아져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 스폰서님이 저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요식업에 일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노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그런데 애터미는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건네왔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불이 반짝했겠지요.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센터와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갖는 것이 유용한 용기다라는 말씀을 회장님께서 하실 때 저는 너무 큰 힘이 되었고 이 나이에 꿈을 꾸게 해주시고 또
또 그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애터미는 그냥 애터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확신이 되는 그런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저기 파트너 선생님들과 열심히 달려서 22년도에는 저에게 축복의 한 해라고 하면 23년도에는 제가 파트너 선생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팀장을 목표로 뛰어서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성공해서 성급 수치를 멋지게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네, 우리 한민주 사장님 세상에 30년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셨군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애터미를 만났으니까 정말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한민주 사장님 또 내년에 큰 성장 있으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네 송파탑의 뉴 샤론러드 마스터 우리 김혜정 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송파탑에서 신바람나게 사업하고 있는 뉴 샤론러드 마스터 김혜정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업하기 전에 의류 유통업과 그 저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한 20년 정도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쉼터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후에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요. 제가 사업할 때는 최고의 자리까지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저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스템 소득, 여기 애터미에 오니까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끊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고 있던 중에 이정수 국장님을 통하여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터미 사업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요. 요즘에 제가 올해는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3월 달에 도전을 약속을 했는데 올 초에 저에게 가장 소중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동안 제가 멘붕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걸 딛고 일어나서 다시 8월 달쯤에 도전을 약속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좀 다시 잡기로 했는데 이게 끝까지 도전을 시작하고 준비한 다음에 다시 없어졌잖아요.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100도였다면 그 다음 그걸 이끌어내는 데는 제가 한 200도는 돼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올라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월 달부터 해서 11월까지 제 몸을 200도 이상 활활 타오르게 했더니 시작 전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모두 오케이 사인을 받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 사장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전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준비를 다 하고 가도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생기죠. 그거를 예견을 하고 갔지만 3일째부터 이거 끝까지 못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에 두 배 이상 분들이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는 얼굴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뛰다 보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도전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한 게 있어요. 하루에 10통 이상 찍을 자신 있게 저 이번에 국장 도전합니다 하고 지인들께 문자를 다 띄웠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답이 오기 시작한 게 그 문제가 생겼을 때쯤부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웃는 얼굴로 노래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마 저희 스폰서님들도 많이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뒤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켜보고 계셨고요. 근데 저는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시작을 하면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아무 어려움 없다는 듯이 해내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포기하시는 분들보다도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12일쯤 됐을 때 제가 하는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이쯤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 몇 명 안 나왔다고 이 회사 문을 닫아야 될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은, 애터미는 사업이잖아요. 물건 몇 개 파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같이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모두 한 단계 성장을 했고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거는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를 축하해주는 모임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 저한테 대놓고 다단계야라고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뒤에서 우려를 했겠죠. 근데 어제 제가 국장이 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회원 가입해주겠다고 하셨고, 제가 회의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사업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애터미 사업 잘 되고 있어를 보여주면 모든 분들이 다단계야라는 말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저 애터미 사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진 도전을 하면, 나 이번에 이렇게 승진 도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다면 안 도와줄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직급 달성을 했고요. 내년 2023년 계획은 우리 팀 모두 한 단계 성장하는 해로 보고, 저 또한 스타마스터와 로얄 클럽에 들어가는 게 내년 한 해 목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송파탑에서 사업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 See you, 애터탑, 송파탑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김혜정 국장님, 네, 많은 파트너들 한 분 한 분 케어하시느라고 네 힘드시죠. 네, 중간 리더로서 네, 스폰서와 파트너 브릿지 역할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계획하신 본부장과 리더스 클럽 꼭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분당탑의 모든 승급자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리더분으로 소개할 건데요. 의지와 뚝심의 아이콘, 한국의 주윤발, 뜨끈뜨끈한 뉴 크라운 마스터 변인성 단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단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변인성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음악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나만 신나는가 봐. 네? 하, 여러분들 돈 되면 있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야. 이 변인생이가 말이야. 이렇게 많이 변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죠? 엄청 묵뚝뚝하고, 그러던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죠? 나의 모든 것을 변화를 시켜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대화도 해야 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하는 사람이 빨리 성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살아오르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떤 조직에 들어와서 그 조직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만이 성공이라는 걸 거머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반드시 내 성격하고는 안 맞는 애터미가 맞추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만이 산다. 변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버틸 수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정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특히 나와의 약속을 하고 또 스폰서님하고 반드시 따라서 가겠다. 그래서 스폰서한테 아직 반발 안 해요. 한 번도.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대로 칭찬하면 칭찬하는 대로 묵묵히 내가 할 일을 그냥 해가면서 또 스폰서님이 안내하는 대로 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빠르게 크라운 마스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글로벌 통합조회가 끝나면 본사에 리더스컬 로얄클럽 이상 송년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의상을 또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또 마침 또 눈도 내리고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어서 제가 음악을 들고 재롱을 좀 피웠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박수들 별로 안 쳐. 나만 신나는 것 같아. 내일은 또 제가 인도네시아의 산타 복장으로 또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막 시험도 준비하고 모자도 준비하고 이 산타 복장을 또 다 준비했어요. 야, 진짜 이 다방면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이 참 제가 말이야 산타 모자를 쓰고 시험을 하고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냐고.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인도네시아 미팅에 복장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또 우리 인도네시아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1년 동안 또 인도네시아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니까 이제 산타 복장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탑 그룹 전체가 이제 내일 또 미팅에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업자 분들이 모두 빨리 성공자가 되고 싶죠. 빨리 잘 살고 싶고, 그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공의 법칙 중에
꿈과 목표가 최고 1번으로 중간에 8단계 보면 최고 1번으로 꿈과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왜 꿈과 목표가 1번으로 정해져 있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꿈이 없으면 사람이 뭔가 어떻게 도전 같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꿈을 정해놓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공의 8단계 1번이 꿈과 목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지어 가는데 올 한 해를 좀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며칠 안 남았죠. 그죠?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1년 동안 도대체 애터미에서 애터미의 시간을 과연 내가 매일 매달 연간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했고 또 내가 목표를 세웠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좀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예? 아, 내가 원래 잘했다, 못했다, 아, 내가 나름대로 성장했다, 아니면 멈춰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 결론이 났다면, 이제, 내년, 2023년도 2주 안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계획표를 딱 세워서 반드시,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스폰서와 나와 나의 파트너의 목표를 딱 세우셔가지고 그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서 또 한 달 한 달 지워가는 그죠? 한 달 한 달 그 목표 세운 것들을 이루었든 못 이루었든 이제 지워져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목표를 또 향해서 계속 뛰어간다면 그러니까 목표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에? 그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연간 계획표를 또 이렇게 연간 목표를 다 세우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낮게 잡아도 안 되고 내가 해서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에?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시작부터 목표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번 목표를 가질까요? 어차피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뛰어서 이 정도의 목표는 내가 이룰 수 있겠다. 이런 목표들을 매달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달이 아닌가 정말 그 다가오는 새해에 정말 본인을 해 나의 해를 반드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또 탑그룹 전체가 1년에 거의 두 직급 이상씩 성장하는 그런 플랜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4월달, 7월달, 거의 한 11월달 이렇게 해서 전체 직급이 움직이는 거는 4, 7, 11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냥 남들 세우니까 남들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이루고 직급은 이렇게 가고 내가 수익은 이렇게 만들고 또 내 파트너의 직급을 이렇게 보내고 내 파트너의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목표를 딱 세우면 반드시 그걸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이 있으면 그걸 안 하고 자면 잠이 안 와요. 잠이.
그걸 하고 편히 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면 잠이 안 와요. 잠이.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예? 원래 그런 성격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애터미에서 제가 파트너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딱 세우면 무슨 수를 쓰러서 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신뢰가 쌓여. 그죠? 그래야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제 나름대로의 목표는 세우고 있었지만 제 목표보다가 파트너의 어떤 목표에 더 치우치고 더 맞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로얄 클럽, 리더스 클럽, 본부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크라운 클럽, 크라운 마스터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함께 하는 사업이고 팀워크로 만드는 사업이고 그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센터에 회사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매일 출근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모두가 누구의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애터미 사업자라고 하면 모범이 돼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왜? 나는 누구의 스폰서이기도 하고 누구의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본인의 개인 사업이고 그죠? 내 사업이고 남의 집에서 스폰서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그죠? 나의 팀이 만들어낸 데 대해서 수익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솔선수범 할 수 있는 리더 그죠? 내가 모범이 되고 그 모범을 파트너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정말 되시기 바라면서 또 내년 한 해 목표 정말 잘 세우시고 그 목표를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10분 일찍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주 본사로 지금 출발을 해야 돼요. 오늘 눈이 좀 와서 조금 더 일찍 출발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갔다 와서 우리 스폰서님하고 멋진 사진, 우리 윤원주 단장님의 드레스 입은 사진인 그죠? 저도 같이 이렇게 함께 사진 많이 찍어서 단톡방에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또 내후년에 여러분들이 그 본사에서 하는 송년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변인선 단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단장님 생각하면 이렇게 항상 모두 대나무가 연상이 되거든요. 깊숙이 네, 뿌리를 내리시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셨잖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 꿈이 되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고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다고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